안녕하세요. 데크트리입니다. 학생들 공부하고 직장인들 업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게임할 때 우리 몸이 가장 많이 닿고 있는 곳이 바로 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자인데, 그럼 어떤 의자가 좋은 의자냐 하면 가장 비싼 의자가 좋은 게 아니고 내 몸에 잘 맞는 의자가 가장 좋은 의자입니다. 그리고 의자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라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을 때 척추는 S라인, 무릎은 90도, 그리고 모니터는 딱 눈높이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런 자세로 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지음의 의자를 하나 가져왔고, 생활지음은 홈오피스 가구를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로 파트라의 온라인 브랜드입니다. 파트라는 의자 좀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의자 쪽에선 이미 유명하죠. 학생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활지음 워크온 10입니다. Let's go. 박스가 엄청 커요.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완전 조립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반조립 상태로 오기 때문에 조립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먼저 중심봉을 의자 윗부분에 끼워줘야 되는데, 요게 한 13, 14kg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로 기대주고 중심봉을 그냥 살짝만 끼워줘도 됩니다. 자, 그 상태로 그대로 의자를 들어서 무거워. 중심봉 아랫부분을 이 오발의 구멍에 그냥 맞게 끼워주면 됩니다. 한두 번만 앉아주면 이게 다 중심봉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세게 안 끼우려고 해도 돼요. 헤드레스트는 여기 위치가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동봉된 나사 두 개를 체결한 다음에 이 커버를 끼워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저는 화이트를 선택했고, 지금 보는 의자는 화이트 프레임의 베이지 좌판이고 총 8개의 색상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이 화이트 프레임을 선택해도 헤드레스트는 블랙 색상으로 따로 선택이 불가능했어요. 중심봉은 클래스 4 등급이고 의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이 럭킹 메커니즘입니다. 워크온의 메커니즘은 고가 의자들에 사용되는 형태로 아래쪽에서 돌리는 노브가 없고 좌우 양쪽에서 조절하게 돼서 모든 기능을 앉은 상태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틸팅이 되기 때문에 등판을 눕히면 자연스럽게 좌판 각도가 따라와서 허리에 부담이 덜하고 엉덩이가 앞으로 밀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의자 고를 때 자세 사이즈 좀 많이 궁금하죠? 우선 가장 낮췄을 때 기준으로 좌판 중앙부 높이는 43cm, 팔걸이 62cm, 어깨선은 99cm 정도 되고, 헤드레스트 끝부분은 114.5cm 정도 됩니다. 중심봉을 가장 높이면 약 5.5cm 정도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좌판의 깊이는 등판 쪽에 붙였을 경우 49cm 정도 되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헤드레스트의 쿠션감은 적당한 편이고, 각도는 탄성이 있어서 기대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형태고, 높이 조절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각도 조절이 되는 건그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대부분 각도 고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디자인을 더 선호합니다. 높이는 단계별로 조정해서 5cm 정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기댔을 때 느낌은 괜찮지만 중간에서는 의자를 흔들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맨 아래 아니면 맨 위쪽 위주로 사용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원래 이런 건지 제 것만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등판은 메쉬입니다. 메쉬 원단에 가로 방향으로 우레탄사가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 쫀쫀한 느낌과 탄성이고, 뒤쪽엔 럼버 서포트가 있어요. 럼버 서포트도 쿠션감이 꽤 단단하고 역시 탄성으로 살짝 움직여주면서, 조절은 양쪽 손잡이를 돌려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가 플라스틱으로만 되면 너무 찌르는 느낌이 강해서 저는 좀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쿠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어도 허리를 받쳐줍니다. 다만 쿠션이 좀 단단한 편이라서 강하게 허리를 받쳐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을 더 선호할 것 같고요. 워크온 의자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저는 이 좌판의 착석감이에요. 이 좌판이 너무 말랑하면 이렇게 앉았을 때 엉덩이 뼈가 막 바닥에 닿고 막 아프고 막 베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좌판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편인데 탄성이 좀 강한 편이라서 앉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 엉덩이는 소중하니까. 좌판의 크기는 가로 세로 49cm 정도 되고, 학생 겸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조절은 럭킹이 있는 레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좌판 오른쪽 아래에 레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기면 등판 쪽으로 들어가고, 이 상태로 엉덩이를 내밀면 앞으로 나옵니다. 깊이는 5cm 정도 조절이 되고 레버가 좌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분들도 굳이 일어나지 않고 조절 가능합니다. 암레스트 조절은 네 방향으로 가능합니다. 높이는 약 8cm, 깊이는 4cm 정도 이동이 가능하고, 대각선으로 한 단계씩 각도 조절이 되면서 좌우로 각각 2cm씩 폭 조절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팅 자체가 조금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 프레임이 걸리지 않는 건 좋겠지만 팔이 길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틸팅은 4단계로 고정이 됩니다. 왼쪽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고 강도 조절은 오른쪽 노브로 3단계 조절이 가능하면서 각도는 이 정도까지 눕혀집니다. 틸팅은 이렇게 고정만 되고 원하는 각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그런 의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무실에 쓰던 건 분명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틸팅은 이렇게 고정만 됩니다. 야,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응. 자, 이제 이 의자에 한 3일 정도 앉았었나? 응. 그지? 집에서 쓰던 의자랑 비교하니까 좀 어때? 이게 더 좋아. 아, 이게 더 좋아? 이게 왜 좋아? 새 거. 응. 여기도 지금 며칠 앉았잖아. 응. 근데 이거보다 너가 이게 더 좋다고 했단 말이야? 이게 응. 왜 좋은 거 같아? 이건 커. 어디가 특히 큰 거 같아? 그냥 여기, 여기 방석도 시트랑. 커? 아, 시트. 아, 그래. 아, 영어를 써야지. 시트랑 여기 등 닿는데? 아, 둘 다 너무 큰 거 같아? 이 의자만의 좋은 점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좋은 점은 시트랑 뒤에 그다음에 이거. 아, 시트랑 이 등 이 부분이 편해? 이 목 부분도? 이거는 사실 너한테 조금 더 내려와야지 편한 건데. 그래도 아, 집에 있는 의자는 이 받침대가 아예 없지.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좀 편한 것 같아? 어, 좋아. 그리고 이거 이거랑 이거 팔 팔 놓는 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 이거! 아, 옆으로 움직이는 거? 어. 근데 너 이거 쓰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소소한 디테일도 사람들을 가장도 흘릴 수 뭐라고? 있어. 소소한 디테일도 소소한 디테일도? 어. 감동을 줄 수 있어. 아,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응. 야, 이때 대본 없는 거잖아. 아, 너 그런 거 어디서 봤어? 유튜브. 아, 유튜브에 이런 게 나와? 이렇게 앉은 걸 보니까 키 138 초등학생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커 보입니다. 뭐 본인은 편하다고 하지만 자, 그래서 초등학생은 5, 6학년 정도 아니면 저학년이어도 키가 빨리 컸거나 그 정도부터가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성인까지 쓰기에 충분해 보이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180 정도까지는 사용할 만해 보이고 키가 더 크거나 체형이 많이 크신 분들한테는 아마 작을 거예요. 자, 그래서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사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학생 사무용 의자 생활지원 워크온10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장단점을 쭉 얘기해봤어요. 가장 좋았던 건 좌판의 착석감이고 가장 별로였던 건 헤드레스트가 중간에서는 고정이 잘 안된다는 거. 그 외의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파트라에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AS는 생활지원에서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가격은 20만원 초반대인데 어떻게 보면 의자 하나에 20만원대가 비싸지만 또 의자 하나 사면은 오래 쓰니까 가격도 이 기능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의자는 비싼 것보다 자기 체형에 맞는 의자가 중요합니다. 누구는 200만원짜리 앉아도 불편하고 누구는 10만원짜리 앉아도 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자와 함께 항상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리 꼬지 말고. 여기까지 학생 사무용 의자 생활지원 워크온 10이었고요. 좋은 의자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